자,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서주시면 저희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실까요? 자, 이어서 가운데 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 목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또 1년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. 우선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뉴이스 W입니다. 자, 우리 뉴이스 W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아,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진데요. 이 가죽 레더는 어떤 걸 의미하는, 이 무대 의상인가요? 아, 무대 의상 아니고 이제 레드카펫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네, 이렇게 레드로 입고 왔습니다. 뭔가 지금 이렇게 호위무사에게 둘러싸여 있는 JRC와 렌즈 같거든요. 어떤 느낌이에요? 혹시 이렇게 자리에 서신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? 네, 아, 저희가 원래 자리에 있을 때는 굳이 정하진 않고 이렇게 네. 날마다 트위에 쓰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떨결에 쓰게 됐네요. 굉장히 멋있는 지금 구조로 우리 뉴이스W분들이 서 계십니다. 자, 이분들이 특히나 올해 정말 황금 그룹이라는 얘기를 붙여드리고 싶어요. 지금 네, 특히나 황금, 말 그대로 정말 황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뉴이스W분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데시티 멤버가 무려 세 분이나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데시티 멤버라고 들었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2019년이, 물론 2018년은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잘 달려오셨지만 2019년을 맞이하는 각오가 그 어느 아티스트보다도 남다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떠세요, 재현씨? 네, 일단은 작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. 올해에는 저희가 많은 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저희 리더답게 뉴이스W의 각오를 밝혀주셨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지, 물론 우리 돼지띠 멤버들도 있지만 돼지띠 멤버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우리 아론씨 어떠세요? 작년처럼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요. 네. 제 개인적인 이제 소망이에요. 네. 저 지금 아론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, 제가 정말 이 소망을 들어드리고 싶어요. 근데 굳이 제가 들어드리지 않아도 워낙 많은 분들이 우리 뉴이스W를 사랑하시고 또 찾아주시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또 그 활동에서도 반짝반짝 빛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채연 씨는 어떠세요?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? 2019년. 개인적으로는 이제 멤버들도 안 아프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지금 실은 우리 조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살짝 지금 독감 때문에 좀 약간 몸이 편치만은 않은 우리 약간 그 증상이 있으시고, 우리 아론 씨가 그러시죠? 약간 좀 독감 괜찮으신가요? 네네, 괜찮습니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네, 좀 약간 독감 때문에 좀 컨디션이 나쁘셨다가 지금 또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힘을 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유진 씨는 어떠세요? 개인적으로 2019년. 정말 일단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네. 올 한 해 좀 저희 뉴이스트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미 뭐 매번 나오실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또 2019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.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2019년 이루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뭐 그런 거를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만큼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제일 좋은 소망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이 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룹이 우리 뉴이스W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새해가 밝았을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활동을 우리 모두 모여서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앞으로 우리 뉴이스W가 어디까지 또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우선은 우리 골든디스크에서 매해 만나뵐 수 있는 만큼 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저도 늘 응원
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마무리 이대로 하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예쁜 포즈 한번 살짝 찍고 네,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네, 저 마이크 주시면 네, 자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 하나 둘 셋. 자 가운데 갑니다. 하나 둘 셋.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. 네, 의상은 강렬했지만 또 인터뷰는 따뜻했던 우리 뉴이스 W분들 오늘 어떤 분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잠시 뒤에 본 시상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무대 내려가실 때 계단 조심하세요.